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.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총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제재 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8천만 원이었으며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,916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.